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도 다양한 이 맛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단맛 과일, 신맛 과일, 그리고 지방이 많은 과일, 또 멜론류의 과일로 나뉘게 됩니다. 바나나나 무화과, 감 같은 경우는 단맛 과일이죠. 그리고 오렌지나 파인애플, 망고 같은 것은 신맛 과일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나 올리브, 코코넛, 두리안 같은 과일은 지방이 많은 과일이고요. 수박, 멜론, 참외 같은 것은 멜론류의 과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여기서 단맛끼리의 과일, 같은 맛끼리의 과일은 같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 단맛과 신맛 과일도 같이 드셔도 무방한데요. 멜론류의 과일은 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또 지방이 많은 과일도 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습니다. 이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 뭐 멜론류 과일 다 섞어서 드시면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 있고 가스가 찰 수가 있거든요. 항상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조합은 늘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에서 잘 소화가 돼야만 그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섞어 드시는 것, 또 지방이 많은 과일, 멜론류 과일은 좀 따로 드시는 것, 너무 지나치게 다양한 과일을 섞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지방이 많은 과일, 멜론류 과일은 좀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과일 식사를 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반면 과일 하나도 먹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이 과일 식사의 효과, 비만이나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줄이는 혈당을 조절한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주차에는 일단 식사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마음 편하시죠? 그런데 이것만 좀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아침에 과일 한 개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에 마음껏 드시는 그 식사 전에 과일 꼭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과일을 드시면서 식사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크게 다른 어떤 건강법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일단 과일 하나만 식전에 먹고 먹겠다, 이거를 1주차에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2주차에는 이렇게 드시는 것에 과일을 하나씩만 더 늘리는 겁니다. 아침에 과일을 하나에서 두 개로 늘리시고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동일하게 드시면 하루에 과일을 4개를 먹는 효과가 됩니다. 이 3주차에는 저녁 식사에만 과일을 하나만 더 늘리시면 됩니다. 아침과 점심은 똑같이 드시고요. 저녁은 일단 잠을 자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요. 식사는 가벼울수록 좋고 내 몸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주차에는 아침에 과일을 하나만 더 늘리시면 됩니다. 아침에 과일 3개를 드시고 점심과 저녁은 3주차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주차에는 4주차와 똑같이 하되 저녁 식사에만 과일을 하나 더 늘려서 3개를 드시면 됩니다. 아마 이 정도 드시면 무려 하루 식사에 한 40에서 50% 정도는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과일 식사로 하루에 절반을 한다, 엄청난 해독과 또 엄청난 영양소를 흡수하는 좋은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지방간 있는 분들, 혈당 조절 잘 안 되시는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변비 있으신 분들,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를 천천히 책을 보시면서 응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자연식으로 몸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끼의 과일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 아침과 점심이 편한 분들은 그렇게 연이어서 과일식을 두 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두 끼를 과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과 또 이 수분,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빠르게 몸의 독소들을 줄여줍니다. 간이 빠르게 건강하게 되고요. 장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끼는 현미 잡곡에 다양한 쌈채소, 또 제철 나물들로 만들어진 밥상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버섯류와 해조류 밥상까지 곁들이면 좋아요. 현미 잡곡으로 제철 식단을 하시게 되면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독소가 거의 없습니다. 네, 과일류, 채소류, 그리고 회조류, 버섯류, 여기에 뭐 씨앗류까지 같이 더한다면 아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는 훌륭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먹은 분들은 이렇게 식사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현미 잡곡 식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한번 입에 넣으시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침에 있는 이 소화 효소와 침에 있는 항균 성분들이 거의 항암제 수준 이상으로 좋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들도 제거가 되면서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 이것까지 겸한다면 일주일만 해도 내 몸이 정말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단한 가지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원활하게 건강한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또 세포 내에 산소 영양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변성이 온 상태, 이때 바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는 세포 해독식은 일단 세포 수준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게 재기능을 한다면 세포의 성장이나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화 이런 현상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천 개의 세포가 사라지는 일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몸은 어제의 몸과 또 다른 몸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거의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특히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세포 해독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꼭 필요한 성분은 먼저 세포막에 집중을 했을 때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같은 좋은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하면 그 속으로 미토콘드리아까지 영양이 잘 전달이 됩니다. 암세포도 미토콘드리아 변성이다라고 이제 암은 대사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당뇨 그리고 다른 많은 질병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세포 안과 세포 밖은 늘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빠르게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세포는 늘 필요한데요. 글루타치온이나 SOD, 카탈라제 같은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항산화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 또 항산화 다양한 미네랄, 또 과일, 채소 성분의 식물 영양소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해독 시스템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충분한 과일과 채소 같은 이런 음식과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씨앗류나 견과류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